미래통합당이 수원 정선거구에 40대 초반의 젊은 정치 신인을 공천했습니다. 삼성전자 변호사 출신의 홍종기 후보인데요. 대리나 과장 같은 실무형 정치인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수원 정선거구에서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은 인물은 40대 정치 신인입니다. 홍종기 후보는 서울 출생의 변호사로 지역구 내에 있는 삼성전자에서 8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총액은 27억 8천여만 원으로 부동산 관련 재산은 부인이 소유하고 있는 19억 원 상당의 강남 지역 아파트가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40대 시민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홍 후보는 실무가형 정치인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장에서 대리나 과장이 일하듯 유권자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지역 밀착형 정치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뭔가 큰 거대 담론만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지역의 밀착형 정치인, 그리고 제가 실무가형, 제가 마치 어떤 회사로 치면 대리나 과장처럼 정치인이 되고 싶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제가 잘 알고 있는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싶은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공약은 삼성 고등학교 설립입니다. 삼성전자가 지원하는 일반 고등학교로 현재 청주에도 유사한 학교가 운영 중인 상황입니다. 뭐 자사고나 특목고처럼 특정 계층만 갈 수 있거나 굉장한 노력을 해야 갈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기존 일반 인문계처럼 만들면서 단지 삼성이 최대한의 지원을 이끌어내서 그들이 삼성에게는 그 정도의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청년 공약도 삼성과 관련해서 마련했습니다. 삼성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창업 프로그램을 일반 청년들에게도 개방하고 영통구청을 재건축해 업무 공간도 마련해준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이 C랩이라고 하는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임직원들에게만 개방되어 있는데 그 일부를 청년, 그 지역 청년들에게도 개방해서. 이 밖에 지역 현안으로는 과밀학급 해소와 공공임대주택 전환 문제를 꼽았고 광교 지역 교통 문제 해소, 영통 입구역 신설 등의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 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